와, 무지하게 덥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산 유튜브 황금빛장입니다. 자, 오늘은 상판연마 현장에서, 상판연마 교육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한 상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과연 가이드 코트를 발라도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코트를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안 보이던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황금빛자루에서는 상판 코팅을 하진 않아요. 이 상판에다가 한두 번 작업을 하고 그냥 코팅제를 바르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작업의 방수는 400방, 600방, 1200방, 2000방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곳은 뭐 220방이나 180방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400방부터 그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220방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20방은 뭐든지 상판연마의 첫 번째 빵수로 작업할 때는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목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껍게 된 곳이 그라인더 기능. 여기가 이제 샌딩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라인더 기능으로만 놓고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빵수를 진행할 때는 어차피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일단은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깊다고 해서 한쪽으로만 계속 파게 되면은 이 상판 자체에서 이렇게 굴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첫 방에서는 이 스크래치를 잡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들이 깔끔한 게 없어지고 그냥 얼룩들 다 제거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방수부터는 이제 결대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방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이제 갈았던 이 가루들을 없애야 되는데 걸레 가지고 닦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스펀지 패드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스펀지 패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붙여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방수 400방 진행을 합니다. 자, 400방부터는 고른 힘으로 결대로 작업을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얘를 쭉 올라갈 때 작업을 할때 얘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전체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딱 붙어서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로 확실하게 잘 눌러줘야 됩니다. 이쪽 손으로. 물론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 힘으로 그냥 살짝 뜨지만 않게 눌러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좌측, 우측 갈때 팔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힘이 고르게 안 들어가요. 몸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갈 때도 위쪽 갔다 내려올 때는 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몸이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몸이 같이 따라와 내려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은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이제 결대로 작업하는 방법을 가지고 1200방, 600방, 1200방, 2000방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연마제로 3번 정도 더 작업을 하면은 이 상판이 쨍하니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사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쪽에서부터, 네. 자, 이제 600방인데, 600방을 이 홈에 딱 맞춰갖고 붙여주십시오.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이 홈, 홈. 야, 다른 홈인데. 전체 홈을 해야 얘네들이 그 집진을 하니까요. 네. 두 개 구멍만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상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장님. 이 라인 쪽, 끝에 라인 쪽이랑 이 코너 쪽 있잖아요. 네. 이 코너 쪽이 약간 뿌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 이쪽이, 이쪽 라인이, 끝쪽 라인이.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 보시면은 요만큼이 안 가 있다고. 이 손이 요만큼 안 가 있어. 그죠? 안 간 거 티 나죠? 여기, 여기, 요렇게. 요, 이, 네. 이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약간. 네. 그래서 좌우 할 때도 안 갔지만 가로로 마지막에 펴서 바를 때도 여기 올까 했는데 이만큼에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모서리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라인 모서리들도 좀 주의 깊게 한 번씩 더 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2000방까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다 닦아내고 이제 연마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패스트라 이제 5010, 그 다음에 9010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은 5010으로 이제 연마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연마제 작업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연마제 작업은 우리가 군대에서 구두 광대할 때 구두약을 바른 다음에 구두약이 없어지는 것처럼 계속 문지르면서 이 광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의 연마제를 계속 발라놓고 계속 문지르면서 연마제가 없어지면서 광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기분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닦아낼 게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면은 조금 더 쨍한 광택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번 더 해놓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장님께서 한 번 더 마무리해 보시고 저는 이제 이쪽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루자루 빗자루자루 황금 빗자루 저 대한민국 대표 총선 황금 빗자루 인터넷 유튜브에서 황금 빗자루를 검색해보세요.